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입니다. 시사계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문회 할 때 국민 배심은 국민 청문위원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글쎄요.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뭐 모든 국민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 랜덤으로 이렇게 뽑던가. 예. 글쎄요. 약간 좀 그. 예. 예. 그러니까 저 청문 모집단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그러면 예. 지금 국회의원분들 인사청문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인사청문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예. 게 느껴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어요.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내용들이 있는데 네. 확 불어버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아,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알면 다칩니다. 그냥 네. 없는 건데 해봤습니다. 뭐 저도 주워 듣는 얘기는 많습니다. 자, 오늘 이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괜히 또 오해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뭡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죠, 요즘은? 아, 예. 그런데 예. 오늘은 이제 특히 한 분을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누굽니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 딸 이방카가 반대를 하는데도 예.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선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방카가 실세에서 빗겨났군요, 이제. 그러니까요. 팽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딸 이방카 굉장히 이뻐하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또 의전도 많이 했고. 예.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예. 또 좀 그렇다 그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이 파리 기후 협약 유지해야 된다. 예. 이런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예. 일종의 동맹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네. 지난 4월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남편도 생각이 같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쿠시너하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의 이제 그 에너지 기업들, 네. 미국 에너지 그러니까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사실은 신재생 산업 분야를 다 옛날에 독식을 해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사실은 석유 팔아먹으려고 했던 건데 예, 예. 이제는 신재생 그쪽이 이제 시대 대세기도 그러니까. 하고 워낙 예. 또 자기네들이 투자해 놓은 것도 많고 하니까 이제 예. 이제 기후 협약. 이거를 갖다 유지하는 쪽에 좀 아마 편을 드나 봐요. 그 사람들하고 딱 또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 엑슨모빌 CEO 출신 맞습니다. 그 동맹을 만들었는데 결국 예.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실패를 한 거죠. 예. 그 이종훈 박사님께 질문은 갑자기 틸러슨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미 역대 예. 국무장관처럼 치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국무장관 보셨어요? 글쎄요. 근데 그분이 그냥 외견상 조용한 거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혀 뭐 다른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렇겠죠 뭐. 예.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괜히 존재감 과시하려고 했다가. 오늘도 한 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면 뭐 예.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FBI. 예. 아, 그럼요. 예, 한방에 그냥. 예, 코니. 예. 예. 뮬러 전 의장하고, 예, 코니. 어떻습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 탈퇴 방침에 반대하는 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정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소속의 이제 주지사들이 있는 주긴 한데요. 네. 근데 뭐 뉴욕주도 있고요. 예. 캘리포니아주도 있고. 예. 워싱턴주도 있고. 예. 이런 쪽에서는 주지사들이 딱 아예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리 기후협약 계속 이행하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참.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반이민 행정명령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첫 딱 업무 지시로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때도 보면 반대하는 주들이 쫙 나왔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한.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 내부적으로는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는 또 다른 또 이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지해온 자기가 세운 질서를 스스로 지금 파괴하는 꼴이고요. 자기가 그렇게 동맹관계를 강화했던 나토를 통해서 유럽과의 동맹관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깨버리는 네, 이런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면 미국 조야에서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그 대통령 제도 하에서의 예, 모습인가요? 상황이 지금 이제 돼버린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는 탈퇴를 네. 또 지지하는 네. 그런 기업들도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이제 업종이 되겠죠. 굴뚝 업체들은. 네. 석유 업계 쪽에서도요. 이 메이저급들하고 그 밑에 급들이 좀 나뉜답니다. 그러니까 아. 메이저급들은 앞서 말씀드린 예. 대로 예전에 예. 다 신재생 그쪽 그 분야를 다 M&A를 해서 다 통합을 해버렸는데 예. 그 밑에 그 이제 급들은 이제 계속 석유만 팔고 석유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예. 이들 기업들은 이제 이거 원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을 지지라고. 예. 그런데 사실 표 계산을 해보면 그쪽 표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 아, 예. 예. 그럼 임기 중에 탈퇴는 일단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뭘 요구를 할까요 이분은 또. 늘 뒤에 무슨 뭘 숨기고 있어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된 지 3년이 지나야 탈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규정이 돼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16년 11월 4일에 이제 발효가 됐으니까 예. 2019년 11월 지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2020년에 사실은 대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1년 그랬죠. 동안에 탈퇴 통지 기간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탈퇴 통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4년 정도 지나서 실제로 탈퇴를 할 때가 되면 네. 다음 대통령이 탄생한 시점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당연히 재선에 성공할 거야. 네. 인천 송도는 또 갑자기 왜 나옵니까? 예. 그 녹색 기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 송도에 유치하기로 했죠. 예. 예 유치를 예. 해서 4년 전에 유치를 했으면 사무국이 지금 들어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지금 43개 나라가 한 103억 달러 정도 예. 이렇게 이제 분담금을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30억 달러를 약속을 했고 예. 10억 달러를 내놨는데 예. 나머지 20억 달러를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모금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나라들도 혹시 또 다른 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모금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예. 고민에 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설마 사드 비용 10억하고 변제하자 이런 말은 안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설마요. 예. 예. 설마가 사람 잡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장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5월의 가정의 달이 지나고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이 지나고 이제 6월이 되니까 좀 더 밝은 세상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6월 달에도 항쟁 이야기가 많네요. 1987년 1월 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5월 달에 사건의 전모가 공개되기 시작을 하고 6월 달에는 이한열 군의 연대 정문 앞에서의 치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6월 항쟁이 발생이 되는데요. 박종철 사건을 당시에 추적 보도했던 동아일보 황호택 기자. 지금은 고문이십니다. 벌써 세월이 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말 혈기왕성하셨을 테니까 지금은 고문이시겠죠. 황호택 동아일보 고문과 함께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건강하시죠? 예, 예. 방금 제가 소개는 드렸는데 예.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 책으로 내셨죠? 예, 예. 예.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예. 과거에 있었던 일만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네. 당시의 주요 사건 관련자들 네. 또 내부 고발자 딥스로트들을 예. 수십 명을 만나고 또 아. 최근에 새로 발굴된 자료 네. 심지어는 전두환 시간엔 예. 전두환 회고록까지 관련 부분을 찾아내서 그러셨군요. 새로운 해석 새로운 예. 평가 새로운 사실을 많이 담아내도록 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논리 비약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문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 이 박종철 치사 고문 사건과 세월호의 연계성 우리가 흔히 국어 시간에 가시리꽃과 진달래의 시에 연계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보수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알려면 박종철 고문 사건부터 시작한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을 세월호에까지 이어서 보수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 지점에 대해서는 너무 논리비약입니까?
저는 보수와 진보를 그렇게 뭐 당시에는 민주화가 네. 되기 이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보수 진보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 오직 민주화라는 하나에 매달렸는데 그랬었죠.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네. 진보 보수 분화되기 시작했죠. 예. 뭐 때문에 분화가 됐습니까? 뭐 지향하는 민주화라는 1차 목표가 달성되고 나서 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 안보나 뭐 북한 관계 이런 네. 측면에서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예. 이쪽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또 그 이후의 상황이죠. 그 이전까지는 한 예. 깃발 아래 있었습니다. 예. 예. 자, 한 깃발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황운택 고문님께 6월 의미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1987년에 네. 태어난 사람은 지금 30, 한국 나이로 31살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책을 1월 1일부터 잡아서 한 석 달 반 동안을 썼는데요. 예. 그때 컴퓨터 작업을 우리 여자 매니저 비서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예. 그 1900이 여자 비서가 1996년생 22살인데 예. 이것저것 도와주면서 내가 박종철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냐. 예. 6월 항쟁이라는 말을 아느냐. 예. 처음 제 책. 작업을 들으면서 처음 들었다고 그럴 해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의 20대, 30대, 40대는 요이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때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제, 네. 그때 달성한 언론 자유에 의해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데 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한테 한번 역사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 이런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럼 당시 상황에 대해서 1987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상황으로 한번 황운택 고문께서 설명을 좀 주시죠. 그때 1987년의 상황은 네. 이제 과거부터 흘러내려오면은 박 대통령이 18년 동안을 집권을 했죠. 그렇죠. 18년 동안 집권을 했죠. 특히 1972년 예. 유신이 선포되고 나서는 예. 그는 언론 자유도 없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체제였죠. 네.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총통제였죠.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예. 99%, 98%로 체육관 대통령을 뽑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예. 그게 끝나 궁정동의 총선과 함께 박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예. 민주화가 올 줄 알았는데 네. 서울로 봄이 잠깐 와서 삼김씨들이 움직였는데 신군부가 그걸 뒤엎어버렸죠. 그렇죠.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예. 예. 그런데 그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5.16, 이제 5.18 광주 예. 유혈 진압 예. 또 그 출범을 하면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예. 이런 그런 뭐 삼청교육대 같은 것도 깡패라는 사회학을 뭐 좀 처벌을 법적으로 처벌할 필요는 있지만 예.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서 막 무지막지하게 예. 죽여가면서 그럴 일은 인권유린에 해당. 젊은 세대는 삼청교육대도 잘 모를 예.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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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1987년에 예.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말이 다가오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약속한. 예, 예. 그 임기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점을 비롯해 사람들이 이 민주헌법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을 예. 하라 민주화를 하라 뭐 예. 계속 요구가 빗발치니까 그렇죠. 결국 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투옥하고 이러면서 근근히 정권을 유지할 때 네. 경찰이나 보안사나 안기부 같은 데서 고문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예를 들면 동아일보 편집국장도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고요. 또 김근태 씨는 그 악명 높은 아, 박종철이가 예. 죽은 남영동 예.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을 예. 당했고 예. 또 부천서 부천경찰서에서 권인순이 지금 명지대 교수죠. 예. 예. 성고문을 당했고 예. 이런 고문과 이런 막 투옥으로 유지돼가는데 박종철이라는 젊은 대학생이 죽음으로써 예. 민심의 폭발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 6월 항쟁으로 이어졌던 예. 그것이 1987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됨으로써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 언론 통제가 심했을 시절에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그것도 취재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예. 목숨 걸고 하신 거 아니세요? 그 상당히 어려웠죠. 그런데 박종철의 고문 치사가 알려지게 된 경위는 네. 처음에 이제 다섯 명이서 젊은 대학생이 힘도 세고 팔팔하니까 예. 그걸 물을 강제로 매기해서 물고문을 하자면 예. 한 4명 이상은 달라붙어야죠. 예. 그러니까 한 명은 지휘를 했고 4명이 이제 팔다리를 붙잡고, 계속 했는데 이제 예. 목 욕조 턱에 목이 걸려서 질식사한 거죠. 예. 물을 먹으면서.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물을 먹이다가
떨어지니까 설마 죽은지는 몰랐어요. 예. 죽은지는 모르니까 바로 옆에 중앙대 의대 부속 용산병원이 예. 남영동 대공분실 옆에 있었습니다. 예. 거기 당직 의사를 긴급하게 불러왔어요. 예. 인공호흡을 시켰는데 의사가 보니까 무슨 동공이 풀려있고 예. 항문이 열려있고 이건 죽었다. 예. 그래도 뭐 경찰들이 계속 해보라고 하니까 인공호흡도 하고 그랬지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시신을 용산병원으로 옮겼다 경찰병원으로 가는데 예. 그때 죽은 줄 알았더라면 예. 아마 의문사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의문사들이 경찰이나 어디 수사기관에 불려갔다가 네. 어디 동굴에서 발견되고 그렇죠. 바닷가에서 예. 돌이 매달린 시신으로 예. 발견되고 예. 의문사들이 많았는데 예. 박종철도 의문사로 발견될지 않은 것은 이게 죽은 줄을 모르고 의사가 봤고 네. 병원에 갔고 그렇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러나고 알려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이 사건을 계속 키워나가고 진실을 예. 사회에 알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영어로 딥스로트라고 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참 그 당직 의사도 그랬을 것이고 많은 뭐라 그럴까요? 선인분 착한 사람들이 결국은 앞장서서 예, 의인들이, 나왔, 의인들이 예.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예. 이번 책에서 당시 기사로 쓰지 못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기사로 쓰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박종철 사건은 예. 뭐 1주년 몇 주년 때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아는 것은 다 썼는데 예. 세월이 사람 이제 세월이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예. 예, 전두환이나 이 권력자들은 입을 닫고 있었던 네. 부분이 이제 최근에 회고록을 내면서 알려지고 예. 또 그 중간에 뭐 전두환 육성 죽은 이부영 씨 같은 사람은 예. 교도소에서 그 말하자면 두 명만 다섯 명이 범행을 고문을 했는데 예. 두 명만 이렇게 숫자를 줄여갖고 잡아 넣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을 그 면회 장면을 지켜본 보안 계장의 예. 말을 듣고 이제 이걸 밖으로 빼내서 6월 항쟁을 재폭발시키는 예. 박종철을 재점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구나. 하는데 네. 그렇지만은 그 교도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25년 동안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었죠. 예. 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또 다시 만나고 인터뷰를 하셨군요. 예, 그러면서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이 책에 많이 담았습니다. 예. 그분들 만나셔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그분들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예. 안유 보안계장은 예. 영등포 교다소 보안계장 이었죠 당시. 네. 그리고 이제 고문 경찰관 두 명이 다섯 예. 명이 범행한 걸 세 명은 빼내고 둘이 총대를 메고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런데 가족들이 면회에서 네가 사람을 죽였냐 고문하다 예. 죽였냐. 예. 이제 가족용 해명을 억울하다.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직접 고문을 한 게 아니고 지휘했으니까 네. 나는 고문 안 했다. 뭐 이런 네. 변명도 하고 이래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럼 우리가 내 자식들이 고문자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멍해가 씌워져서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계속 이제 반항을 하니까 예. 치안본부 이제 대공 단장이 예. 가서 1억짜리 통장 두 개 입금한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입을 닫고 조금만 고생을 하면은 가석방으로 다 풀어주고 예. 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이런 거를 그 면회에 입회한 보안계장이 봤어요. 다 보고 이제 왔다가 당시 민주연사의 그 이부영 씨 기자 출신이고 네. 이 사람한테 가서 나라 이게 말이야.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예. 학생을 물공원에서 죽여놓고 또 범인을 조작하느냐. 예. 이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냐면서 진상을 말해준 거죠. 예. 설마 밖으로 그걸 빼내. 왜냐하면 당시 재소자들한테는 필기도구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편지도 다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럼요. 그걸 빼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또 교도관들을 포섭해서 예. 필기도구를 얻고 메모지를 얻어서 예. 밖으로 이제 김정남 씨한테 빼냈고 김정남 씨가 함세웅 신부한테 함세웅 신부가 김승훈 신부한테 정의사제. 전달을 해서 예. 5.18 7주 전인가요? 네. 그때 이걸 폭로해서 예. 국민의 분노를 다시 집결시키는 역할을 그랬죠. 했습니다. 그랬죠. 이것이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죠. 김근태 고문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 뵈니까 이 정기 고문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나중에 연로하셨을 때는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 입술 입 왼쪽으로 이렇게 침이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상당히 그 후유증이 심하신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신청 이번에 이렇게 6월 항쟁 말씀 그러니까 네. 새로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박종철 사건을 다시 한번 이 역사의 증언대에 세우신 목적이라 그럴까요? 의도가 어디에 있으셨다고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기자 생활 36년째입니다. 36년? 예, 36년. 예. 예. 그런데 작년부터 30주 내내는 뭔가 우리가 했던 일, 네. 그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기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치고 빠지면서 우리가 어렵게 예. 사실은 중앙일보가 제1보 특정을 했지만 예. 그걸 키우고 확산시키고 물고문임을 입증하고 이런 건 우리가. 그거는 황운택 공무태 예. 사진가입니다. 예. 저를 예. 포함해서 많은 기자들이 함께 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런데 예. 저는 다만 동아일보가 한 거 중앙일보가 한 거 이것만을 예. 써서는 안 되고 예. 말하자면 이부영 씨가 감옥에서 한 일. 예. 6월 항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이게 결국 민주화라는 대국민 항복선언을 받아냈는가 예. 이런 것까지 다 써야 된다. 그리고 1주년 뒤에 또 우리가 또 한번 특종을 해서 예. 그 고문 범인을 5명에서 2명으로 조진 은폐 조작의 주범들을 또 폭로로 해서 그 사람들을 구속시켰는데 이런 걸 다 역사처럼 기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 제가 이제 올해 36년이라 연식이 오래된 거죠. 그래서 올 1월 1일자로 고문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고문이 돼서 이제 고문에 대해서 쓰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조금 이제 고문이 되니까 한가해지니까 예.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찾아서 짧은 시간에 쓸 수 있었어요. 너무 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말씀은 고문과 그 고문은 뭐 다른 건 다 아시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한문 틀리죠. 그때 가장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쳤더니 억 하고 죽었더라. 예.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더라. 예. 이 말 듣고 어떻게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21살 젊은 팔팔한 청년을 예. 그 물을 먹이려면 4명이 달라들어서 먹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강하고 힘이 팔팔한 젊은이를 예. 책상을 탁 쳐서 그러니까 억하고 심장 쇼크사로 죽었다. 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어낸 그 빈약한 상상력, 예. 그 거짓, 은폐 이런 것이 결국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서 예. 6월 항쟁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을 몰래 시신을 화장을 했다는 그런 사실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새로 예. 이제 발굴을 했던 팩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예.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 회장도 하고 아들 예. 때문에 이제 늦깎이 민주화 운동권이 됐는데 예. 이 양반이 그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좀 자기의 삶과 아들의 삶에 대해서 연재를 예.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걸 이제 한겨레 기자가 정리해서 책으로 묶어놨는데 그 책을 당연히 이제 구해서 요 책을 쓰기 위해서 읽어봤죠. 예. 읽어보니까 그 박정기 씨를 예. 부산에서 1월 14일 날 아침 10시에 박종철 씨가 죽지 않습니까? 예. 박종철 군이 부산에서 아버지를 서울로 데려온 게 오후 6시쯤 부산역에서 태워서 그때는 예. KTX가 없었을 테니까 예. 서울역에 새벽에 한 6시나 7시쯤 도착해서 당신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려준 게 아침 한 8시나 9시쯤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또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다시 예. 박정기 씨를 만나서 확인을 했는데 그날 1월 14일 저녁에 경찰들이 부산에서 박정기 씨를 데려 오는 시간. 네. 그때는 아버지한테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도 않은 시간에 이제 서울지검 공안부장 최환 씨를 예. 찾아가서 이제 시신을 철회하려면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족하고 다 합의했다. 이제 이러니까 가족들한테 빨리 이 시신을 화장을 거짓말했네요. 해서 유골가루를 보내줘야 된다. 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최 부장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용산경찰서장 관내 용산결정장으로 변사체 발생 보고서를 보내라. 예. 그럼 우리가 일찍 지휘를 해 주겠다. 예. 이러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모르는데도 아버지와 합의까지 했으니까 화장을 하겠다. 예. 예. 이 강력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는 시신입니다. 시신을 예. 태워서 없애버리죠. 그렇죠. 그럼 의문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문치사라는 게 안 밝혀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역사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 책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거쳐왔는지 오늘의 촛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이 참 좋았는데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더 깊은 얘기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예. 제가 힘들어서 쓰고 예. 우리나라 1987년 민주화를 이룬 역사의 예. 역사책에 좀 많은 젊은이들 예. 읽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시 한번 불러주면 감사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운택 동아일보 고문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주말 잘 계획하시고요.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에서는 곽수종이라고 검색하시면 방송 찾으시니까요.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등을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